광규 어린이는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 네네. 그죠? 네네. 저는 뭐 어릴 때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테다가 꿈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남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지만 저는 그냥 단지 하나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테다. 그리고 빨리 서른 살이 됐으면 좋겠다. 무섭죠. 왜요? 집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아, 서른 살에? 아니 근데 아버지가 제한테 100개 중에 99개를 잘못했으면 딱 하나 잘하실 게 있어요. 어떤 거? 그 어릴 때는 제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산비탈이니까 저를 겨우 한겨울에 아버지가 저를 업고 병원에 달려가시면서 거의 우시면서 막 뚱아 죽지 마 하면서 저를 업고 달려가는데 그 체온이 아직도 안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로 이렇게 다 위로가 돼요, 아버지. 근데 아버님한테 조금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제가 처음으로 고정 드라마를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한혜슬 씨가 찍게 되잖아요. 네. 근데 촬영장이 남해였어요. 경남 남해. 아~ 그러면 이제 촬영장 갈 때 부산에 잠깐 들려서 남해를 가는 거죠. 아, 그렇죠. 아, 네. 네. 그때 이제 아버지랑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랑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니 큰형은 한 번도 때리는 걸 못 봤어요. 아니 왜 막내는 제일 어리고 작은데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욕하고 많이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독대에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송대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확 쉬면서 씩 웃더라고요. 좋아서 그렇죠. 저를 제일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또 좋아서 그 말에 또 싹. 좋음이 이렇게 때리나 봐요. 그럼요. 이제 우리 그 세대 아버님들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말로 표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조금만 어긋나거나 그러면 때리시고 잘 되라고. 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저 김강규 씨가 보기와 다르게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사단 신병 교육대 교관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와. 중사죠. 중사. 그러니까 지금 군인이 될 수 있었던 분이에요. 네. 작은 형이 네. 장학금 제도가 있다. 아하. 자꾸 등록금을 못 내니까 군대생활 5년 하면 등록금 대신 내주는 거죠. 네. 육성 예비를 대신 내주는 네네네. 거죠. 그래 그럼 가겠다. 엄마한테 안 맞아도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 안 나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컥했죠. 네. 네. 6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지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농사를 쳐서 80년 도에 정말 군대 생활 6년 하셨어요? 네, 6년 했죠.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정말 야. 원래는 4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는 그 당시 월급이 12만 5천 원이었거든요. 제대할 때 되니까 5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목표했던 금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고 가자. 네, 채우고 가자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6년 하는 거구나. 이야. 농사올려서 첫날 밤이 기억이 나요. 그때 조교들이 이런 말 했어요. 그때 86년 아시안게임 할 때였어요. 네. 야, 88년 올림픽이 올 것 같아? 88년 서울올림픽이 그날이 올 것 같아?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 언제 제대야? 그러니까 저는 장기라 5년 해야 되는데 뭐? 너 5년? 너는 제대하는 날이 안 와. 근데 벌써 그래갖고 88년 올림픽 할 때 제가 교관 생활을 했을 때 네네. 서울서울서울이란 조용필 씨 노래를 네네네. 훈련병들한테 가르쳤어요. 밖에 전투 교장에서 따라해! 서울서울서울 정말 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 갑자기. 예. 정말. 용안이 이렇게 듣고 떴네. 네. 그래서 군 생활 잘해가지고, 사단장 표창 2번, 연대장 표창 2번, 대대장 표창 2번. 와. 괜찮았네요. 네, 학교 다닐 때는 못 받았는데, 군대가 체질인가 봐. 와.
헤어스타일이 어땠어요? 군 군무리. 장교머리 스타일이죠. 아, 네. 좀 있는. 예. 아. 네.